예, 필살책의 성지 상급 난이도를 한번 할타덱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사실 저번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방송 장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버기를 얻으신 분들은 이제 버기덱으로 도시겠네요. 저 같은 경우는 버기가 없기 때문에 아, 할타도 겨우 얻었는데 이제 버기가 나와버렸어요.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. 그래가지고 일단 할타 덱으로 돌 텐데 1주년 써니벨을 돌고 갖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필살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들과 좀 틀린 부분이 여기서 좀 할타를 먼저 하나 써요. 요거 빨리 그냥 쉽게 깰 수 있게. 안 쓰셔도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. 그리고 저보다 더 빠르게 도시는 분들도 더 많아요. 킹펀치가 있으시면 더 빨리 돌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킹펀치도 없기 때문에 아주 불쌍하죠, 키노도. 자,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2가 되면은 디아만테를 사용을 해주세요. 예, 1주년 때 정말 최고의 캐릭터죠, 디아만테. 그 이후에는 다시 톡! 톡입니다, 바로 톡! 이렇게 하는데 톡! 쳐주면 다 쓰러지기 시작을 합니다. 자, 이제 무지개용이 나올 때가 됐는데 오늘 한 번도 못 봤어요, 아직까지. 무지개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. 스테이지 3도 톡! 톡입니다. 한 대만 때리면 디아만테가 있으시면 이렇게 쉽게 깰 수가 있고요. 디아만테가 없으시면 하나씩 또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귀찮죠. 근데 전 디아만테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단 덱을 짰고요. 아,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들 지금 이렇게 도실 것 같아요. 저보다 더 빠르게. 자, 근데 여기 딜에 이제 여기서는 뒤에 있는 거인들 돌이랑 브로기는 한 방에 안 죽여요. 안 죽어요.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처음에는 이 도리를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브로기를 한 두 대 정도만 딱 이렇게 때려주시면 같이 다 죽죠. 아, 컨트롤이 어마어마합니다. 예, 키노도 이제 컨트롤이 장난 아니에요. 잘 들어왔네. 바다에 쓰레기들이 납니다. 예, 센코쿠가 우리한테 쓰레기라고 하네. 아, 저 그 착한 놈인 줄 알았는데. 자, 여기서 키자루 슬롯이 고정 5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키자루를 사용을 하세요. 그러면은 아, 키자루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구나. 만약에 있으시면은 여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근데 요 덱은 진짜 좀 느려요. 좀 느려요. 제가 해봤는데 좀 많이 느린데 근데 좀 안전하게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, 아니 왜 사보가 왜 있어? 제 저 같은 똥손이 사보가 있으면 좀 편하다는 얘기죠. 그렇습니다. 미스를 하더라도 사보가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추루를 먼저 잡고요. 오케이. 그래서 녀석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가프 하나 남았습니다. 가프도 할타로 막타 쳐주시면 돼요. 여기서는 지금 창격형과 박식형 공격배율을 올려주는 할타의 공격배율을 그 사보랑 디아만테는 못 얻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보랑 디아만테는 가장 먼저 공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복수전인데 얘네들은 뭐 별거 없죠. 별거 없습니다. 그냥 신샹크스를 일단, 여기 킹펀치 있으시면 여기 한 방에 다 끝난다고 하던데. 저는 킹펀치가 없어요. 자, 그래서 신샹크스로 뒤에 있는 지속성 애들을 다 죽여놓고요. 그리고 나서 사부의 필살기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일반 공격이 엄청나게 강해지죠. 이렇게 해서, 일반 공격을 강화시키고.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정말 살살 때리기만 하면 됩니다. 미스만 하면 돼요, 미스만. 그레이트나 뭐 굿 상관없어요. 아, 굿도 안 되나? 아, 이런 미스 하면 안 돼요. 이런 미스 하면 혼나요. 자, 명불 허전이네요. 이런 식으로 저는 필살책 던전을 돌고 있습니다.